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당구대장이에요. 요새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은 여러 마리 고양이랑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내가 멋지다 말이요. 있잖아요. 사실 콩나물은 키가 커지는 맛있는 맛이에요. 떡갈비, 소세지, 돈가스, 치킨가스, 만두 등등도 부탁해요. 할머니가 묻혀준 달래나물 제입맛은 아닌 걸로. 있잖아요 사실. 좋은 감정 떨렸어요. 왜냐면 오늘 또 뭐 맛있는 게 올까 하고요. 옆서로 같이 얘기하니까 나만의 비밀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최고 최고. 있잖아요 사실. 쿠폰 선물이랑 도시락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생이랑 같이요. 근데 돈가스라던가 샐러드보다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고기만두! 고기! 고기! 고기만두야! 고기! 있잖아요 밥으로 먹어요. 있잖아요 방학도 신나요. 방학 동안 아침에 깨워준 도시락아 참 즐거웠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선생님 반갑니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장님 얼굴 보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배꼽지 말고 이모는 커피 두 잔 안 마시면 됨. 형이야, 지난 여름에 우리 봤잖아. 우리 이번 겨울방학도 잘 먹고 잘 놀고 보람있게 보내보자고. 우리 아이들이 배고픈 시간 없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얘들아, 긴 코로나로 나도 너무 힘들지만 아들 있는 엄마로서 너희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야.